팔레놉시스는 난과 팔레놉시스 속의 식물을 말합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열대아시아 원산이며 꽃의 모양이 나비와 비슷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호접난이라고도 합니다. 개화기간이 3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국내 난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많은 양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팔레놉시스의 생육 저온은 섭씨 26도에서 28도 정도이며 화합 분화를 위해서는 섭씨 18도에서 20도의 온도에서 2-3개월 정도 지내야 합니다. 생육 적정 광도는 2만 룩스 정도입니다. 팔레놉시스는 자연 상태에서 나무나 돌 등에 붙어서 자라는 착색난이므로 화분 재배 시 배수성, 통기성이 좋은 수태를 이용하여 심습니다. 팔레놉시스는 줄기가 단축된 반경성 난으로 외관상 줄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팔레놉시스 생육 조사를 위해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는 생육 조사를 하는 과정 중 식물 체간에 오염원이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진복을 착용 후에는 생육 조사를 위한 준비물을 점검합니다. 준비물로는 막대자, 줄자, 버니어 캘리퍼스, RHS 칼라차트, 조사야장, 필기구 등이 있습니다. 팔레놉시스 생육조사는 일주일 간격으로 측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팔레놉시스의 생육 특성을 조사하겠습니다. 초장은 식물체의 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장은 지재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잎가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엽장은 완전히 전개된 잎 중에서 가장 큰 잎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엽혹은 완전히 전개된 잎 중에서 가장 큰 잎의 너비를 측정합니다. 엽수는 식물체 한 주당 완전히 전개된 잎의 수를 조사합니다. 화경은 꽃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경장은 꽃대 발생 위치부터 가장 정부에 있는 꽃봉오리까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화경경은 꽃대 하단의 직경을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화서장은 소화들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화서장은 첫 번째 꽃자루의 분기점으로부터 정부에 있는 꽃봉오리까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소화수는 한 개의 화경당 발생된 전체 꽃의 개수를 조사합니다. 이때 꽃봉오리도 소화수에 포함시킵니다. 화색은 RHS 칼라 차트를 이용하여 조사합니다. RHS 칼라 차트는 해를 등지지 않고 남향으로 향하게 하여 사용합니다. 팔레놉시스의 꽃은 세 개의 꽃받침과 세 개의 꽃잎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꽃받침은 꽃의 바깥쪽에 위치해 있고 꽃잎은 꽃의 안쪽에 있는데 그중 한 개는 설판으로 진화하였습니다. 꽃의 길이는 완전히 개화한 꽃 한 개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꽃의 너비는 완전히 개화한 꽃 한 개의 너비를 측정합니다.
꽃받침 길이는 완전히 개화한 꽃에 있는 가장 큰 꽃받침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꽃받침 너비는 완전히 개화한 꽃에 있는 가장 큰 꽃받침의 너비를 측정합니다. 꽃잎 길이는 완전히 개화한 꽃에 있는 꽃잎 중 설판을 제외한 꽃잎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꽃잎 너비는 완전히 개화한 꽃에 있는 꽃잎 중 설판을 제외한 꽃잎의 너비를 측정합니다.